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시청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고정 출연자였던 유재석이 동료들을 불러 모으자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가 혼자라서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혼자일 때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109회는 시청률 6.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더니 8개월 만에 6%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놀면 뭐하니가 패밀리십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한 뒤부터 일어난 결과입니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 홀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부캐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프로그램이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국민 MC 유재석이라고 한들 100회 넘게 주말 버라이어티를 혼자 이끌어가기엔 불이었습니다. 이에 놀면 뭐하니는 100회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고정 멤버 추가는 아니지만 동료들과 패밀리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이후 프로그램 제목 놀면 뭐하니에 플러스를 붙이고 유재석과 눈부신 호흡을 보여줬던 인물들을 적극 투입했습니다. 정준하부터 신봉선 이미주까지 플러스 멤버들을 꾸리고 새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로 탈바꿈한 뒤 시청률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유재석이 9회 연속 새 멤버들과 합을 맞추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멤버들 간 케미에 대해 의문 부호가 붙고 놀면 뭐하니의 차별점인 부캐가 사라진 탓입니다. 당초 놀면 뭐하니 새 멤버 합류를 두고 본연의 색깔을 잃지 않겠다는 우려가 적중한 것입니다. 유재석도 이러한 반응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면 뭐하니의 색깔이 다양한 부캐가 아니었냐는 의견들도 있다면서 혼자라서 아이템을 못하는 게 많았다. 멤버들과 같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웃음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플러스 멤버들의 합류 이후 유재석의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한도전, 런닝맨 등의 단체 예능 프로그램에 특화돼 있기에 한결 편안한 모습입니다. 놀면 뭐하니가 플러스로 탈바꿈한데도 유재석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놀면 뭐하니는 제작진이 유재석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매번 그를 당황시키는 상상 초월의 프로젝트를 준비해놓고 결국에는 유재석이 성공적으로 부캐 활동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률 반등을 위해선 그가 즐겁고 편안한 것보단 극한에 몰아세우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현재의 멤버나 포맷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시청률 추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의 과정일 뿐인지 시청자들의 요구를 대변한 결과인지 제작진의 정확한 판단과 결단이 시급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리얼리티 쇼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